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신앙. 오늘은 철야 예배에 이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호흡하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세상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되어줄 수 있고 길이 되어줄 수 있고 또 능력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왠지 무능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이 좀 잘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자꾸 계속 힘들어. 좀 잘 안 돼요.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참 영향가가 없어요. 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우리 자매들 음이 좀 틀려도 연습을 내가 토요일 날 우연히 성가대 연습 시간에 내려와 봤더니 7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어쨌든 좀 못 나왔어도 나는 찬양하리 좀 틀려도 크게 좀 부르고 좀 당당하고 인생을 살아도 그래 나 백수다 나 취준생이다 어쩔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취준생이다 하면서 좀 당당하게 고통 속에 있으면 뭐 이 땅에서만 고통을 겪어보지 언제 고통을 겪어보냐 너 콩나물밥 30일 먹어봤냐 막 그러면서 좀 당당하게 신앙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주님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도전하다 망해도 천국 가는 인생이니까 좀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좋겠는데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주기는커녕 세상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우리 집 거실에도 와 있어요. 진이야, 오늘 날씨는? 네, 오늘 화성시 기온은 영하 4도,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물어보면 이순신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니? 네,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주. 진이야, TV 켜줘? 툭 켜줘요. 진이야, TV 꺼? 툭 꺼줘요. 세상에, 이렇게 리모컨도 필요 없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그동안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말하며 도전했던 직업들 인공지능에게 다 빼앗길 거예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저를 서울대학교 정문에 차를 다 막아놓고 세워서 그거 앉혀놓고 거기 도로잖아요. 도로 사진을 찍어 사진을. 열성이 대단하셨죠. 거기다 사진 찍었어. 나 못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그것만 보면서 그냥 슬그머니 뒷주머니에 넣고 찢어버렸어요. 예. 네. 뭐 법관이 돼야 된다. 의사, 여기 의사도 있고 뭐 다 계시면 의사가 돼야 된다. 뭐 다 뺏겨요. 인공지능이 다 뺏겨. 로봇에게 다 뺏겨 그런 직업들. 정보화 기술로 가상화폐라는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보이지 않는 그 뭐에 암호화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상거래와는 전혀 다른 상거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는 시애틀의 아마존 고라는 그 무인 점포를 오픈했는데 얼마나 놀랍든지 한 친구가 그것을 경험하고 올린 포스팅한 글을 봤는데 그냥 가방에 이것저것 넣고 막 조그만 거 막 이렇게 넣고 나오는데 그냥 다 결제되는 거예요. 다 온몸을 스캔해서 어디 숨길 수도 없어. 도둑도 필요 없어. 나가면 띠디디디디 다 결제가 돼요. 예. 여러분 이건 현실. 우리 사진 좀 슬라이드로 몇 컷 볼까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조업들이 돈을 벌었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아마존, 순서대로 쭉 한번 넘겨봅시다. 이게 아마존 거예요. 이제는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냥 넘겨보세요. 네, 여기 인천공항 가면 만나는 친구예요. 인천공항 명물이 된 LG전자 안내 청소 로봇. 1인 2역을 해. 안내하면서 청소해. 우리 청소한 아주머니에게 뭐 물어보면 알아요? 절로 가! 그러지? 쟤는 청소 막 돌리면 네, 지금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 그 저 꼬마 아이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터치하면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요 호모펀스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피언스 포노 사피언스라고 그래요. 호모 포노 사피언스. 네, 호모 포노 사피언스라고 그래요. 아, 땡큐 베리머치 방송실.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은요 아주 익숙하게 저런 걸 다뤄요. 아이폰을 개발을 했는데 꼬마에게 던져줬더니 막 다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디자인한 거야.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오히려 아저씨들이 불편해. 인포메이션 센터 아이라는 글씨가 가서 그냥 띡띡띡 지가 막 눌러. 그 지가 막 가. 이런 시대란 말이죠. 예. 자율주행차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자세라 한번 내가 저 사진을 찾았어. 꼭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어요. 나는 저기 성경을 들고 있겠죠. 그렇죠? 예. 기분 좀 나쁘면 나보다 잘생긴 것 같아서. 예, 그다음. 그 이 3D 프린팅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아세요? 저걸로 귀를 만들어서요. 화상으로 아니면 사고로 귀가 잘라진 사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잡아다가 붙여서 기도해서 붙이셨는데 이제 3D 프린터로 그냥 출력된 거 갖다 붙이면 돼 이제는. 장기, 콩팥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몸에다 갖다 넣어서 붙여요 이제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 저렇게 심장도 3D 프린터로 만들고 네, 계속. 아, 끝입니까? 네, 내가 줘놓고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조업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제조업들이에요. 제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누볐던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었던 회사들은 다 제조업들입니다. IBM으로부터 HP, 파나소닉, 소니, 유니시스 같은 뭐 일본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금 다 사라졌어요. 불과 10년, 15년 지났는데 다 사라졌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기업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상한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계 8대 기업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IT 업체예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위챗을 만든 기업이죠. 그리고 알리바바,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삼성. 지금 한국의 어떤 뭐 사람들은 이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일하게 세계 8대 기업에 들어서 위상을 높이는 게 삼성이에요. 애플은 시가총액만 895조에 달하고 구글은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아무것도 안 팔아. 구글에서 뭐 샀어요? 검색할 때마다 1원씩 주나? 페이스북 좋아요 누를 때마다 돈이 나와요? 이렇게 돈 받으세요? 그 자꾸 이 얘기하면 맨날 싸이월드가 원조였다고 그러는데 도트리 팔다 망한 기업, 그렇죠? 이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무것도 팔지 않는데 두 기업이 버는 돈은, 두 기업은 지금 천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완전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2009년도에 처음 출시된 우버는요, 각 나라의 데모를 일으키고 택시 운전사들의 그 생계를 위협한다고 해서 뭐 도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들이 많은데 단 8년 만에 80조의 기업이 됐어요. 80조 상상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 어플로 지금 이제 택시가 데모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바뀌어서 다 어플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동참하고 있어.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의 역량을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트래비스 캘러닉이죠, 그 창업자가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그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애용했던 사람이에요. 뭐 아무 혜택도 못 받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IT 쪽에 있을 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빵 터졌을 때 그쪽에서는 제가 좀 유명했어요. 왜냐면 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하고 액티브 서버 페이지를 처음 공부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한메일을 벤치마킹해서 메일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오르지오라는 데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해서 뭐 다 이제 지금은 다음인데 그전에 한메일이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 시대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있었던 시대인데 어쨌든 그 에어비앤비 우리 선교팀도 요즘에 자주 이용해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막 그랬는데 미래를 내다본 몇몇의 젊은이들이요 이 시장을 개척해서 지금 36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제조업들은 다 나가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세계 8대 기업이 다 IT 기업이야, 그렇죠? 세상이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항상 여러분 자주 듣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망한 제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이 망한 제조업들이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변화될 생태계를 잃지 못하고 플랫폼이 바뀌었는데 바뀐 플랫폼을 잃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기술력만을 의지해서 안주해 있다가 IT업계에 의해서 정보기술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이 제조업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을 이제 내가 가져다가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하는 게 뭐 4차 산업혁명은요 전문가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 융합이에요. 융합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보화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을 만들어내겠다. 뭐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같은 게 4차 산업이에요. 그렇죠? 기존의 자동차는 그 트레디셔널한 산업인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넣어서 무인 자동차가 된 거죠. 자율 자동차가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3D 프린터 같은 거. 그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태블릿을 갖고 싶다 그러면 삼성에 가서 내가 원하는 갤럭시 태블릿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인하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 한 6시간씩 12시간이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아. 이제 기타도 그래요. 심지어 자동차도 내가 주문하는 그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산업 같은 거 내가 선천적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미리 그것을 스캔해가지고 그 부분을 딱 띄어내. 제가 처리할 때 얘기했죠. 컨트롤 X 딱 잘라내는 거예요. 워드 잘라내듯이. 그리고 건강한 유전자를 딱 갖다 붙여놓는 컨트롤 V. 그런 산업들을 말해요. 어쨌든 로봇, 인공지능, 제조, 정보화 기술 이 모든 게 결합해서 혁명을 일으킨다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융합이에요.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 쉽게 말해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10년 뒤에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이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런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그런 것을 삶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왠지 나만 중세에 있는 것 같아. 교회만 중세시대에 있는 것 같아.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 속에서 답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고 이 세대 가운데 아무리 무인 주행차가 자율 주행차가 다니고 보이지 않은 가상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인공신장을 그런 식으로 출력해서 여러분 요즘은 레고도요 3D 프린터가 한 20만 원대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걸로 아이들을 디자인해서 자기만의 레고를 만들어 요즘에. 그래서 해가지고 그 자기가 해서 만들어서 막 조립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좀 확 저에게 들어왔어요. 예. 뭐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을 확 주셨어요. 모든 게 빠르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예배당과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신앙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 변화 속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둘 사이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이고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세상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하면 여러분 그게 선구자요? 그게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쥐고 자랐던 아이들 그 플랫폼에 익숙한 그들은요 그것을 딱 보자마자 그 속에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걸 준비해서 그렇게 성공한 거야. 그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삶에 답을 줘야 되는데 고리타분한 꼰대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답답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 경건하신 분들은 저 목사 왜 저러나 오늘 무슨 세미나인가 그리고 성령을 팔아드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교회가 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뭔가 능력이 돼야 되고 답이 돼야 되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알고 또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걸어간다면 그런 자들이 지도자요 선교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첫째로 이 변화하는 세상 제가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직업군들 다 사라져요. 제가 철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들을 둔 부모는요 지금 국영수 가르치면 애 망치는 거예요. 이제는 국영수로 성공한 시대 틀렸어요. 뭐 법관이 되라 판사가 되라 뭐 의사가 되라 다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다 차지할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것을 잃지 못해서 지금 그런 사교육 그쪽의 교육에 돈을 다 쏟아부으면 10년 뒤에 같이 손잡고 앉아서 울 거야. 네, 철회 때 얘기했죠. 저는 반장이 공부 잘해야 반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장이래서 야 너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아니 50명 중에 40등인데 근데 네가 어떻게 반장 됐냐. 요즘 반장은 인기 있고 재밌고 지가 한다면 시키는데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네. 제가 그랬죠.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지금 한 35만 명 정도가 수능 본 것 같은데 어쨌든 10년 뒤에는요 대학교에 들어갈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대학교 정원보다 수능을 볼 아이들이 작아. 그러니까 대학교 그냥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대학 다 들어가. 아, 그럼 목사님 거기 뭐 연고대 서울대 뭐 그런 거지. 아니 이제 그때는요 지금 그런 과거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앞으로 변화될 세상은 창의력의 시대고 융합의 시대고 그런 어떤 재능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막 그렇게 막 뭐 피가 타다 고를 정도 피타고라스 정의를 해서 막 이렇게서 막 미분 적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막 그런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미래에 아주 좋은 선물을 준. 제가 건설회사 얘기했죠. 철야 때. 막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막 대형 평수가 한참 뜨니까 다 50평, 60평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서울시 1인 2인 가구 비율이 60%, 2015년 통계 기준 60%라고 그랬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60평 아파트나 30평 아파트는 값이 같아. 오히려 대형 평수가 더 싸.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 근데 그것을 알고 소형 평수에 투자하고 지었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 오피스텔을 짓고 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주제 속에 이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주제 속에 그럼 우리의 신앙, 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런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흔적.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이고 그 수많은 지식과 기술, 정보의 융합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신앙인들에게 그 융합의 능력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이식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지금 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동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융합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멀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제가 철야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픽스해 놓으셨어요. 규정해 놨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온갖 융합 기술로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뭐 유전자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140, 160, 200살까지 된다 하더라도요 영원하진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끝은 멸망이라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철야 때 우리는 창조적 존재로서 규정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끝은 결정됐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고요 모든 물이 핏빛으로 바뀌고 다리 깨지고 막 하여튼 성경의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다 되게 돼 있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빠르면 30년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은 우주의 역사를 6천년, 7천년 정도로 보고 있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하는 그 마지막 멸망의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엄청난 문화와 과학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채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아우 나는 왜 비트코인을 안 샀지? 아우 나는 왜 그걸 그때 알지 못했지? 아 나도 에어비앤비 그 사실 숙박업 연합 숙박업인데 뭐 그런 건데 그렇죠? 뭐 나 왜 그런 걸 몰랐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거 쫓아가 봐야 그래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몇백조의 그런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규정되어 있지만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에 나중으로 규정해 놓으셨지만 그 마지막에 오기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창조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융합이라는 기술이 사실 성경의 창조 때부터 이미 등장한 기술이고 그 결정적인 백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에 IT 기술이 융합되고 여러분들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 성령이 부어지고 내 생각에 창조의 생각이 부어지고 내 재능에 창조의 능력이 부어지고 내 육체에 마치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것 같이 Ctrl-C, Ctrl-V 같이 창조의 유전자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초라한 변방의 소인이고 거대한 세상에 지배당하면서 눌려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연약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중원의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그 시대에도 빛이 필요하고 그 시대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진정한 융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2장의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넘겨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당시 엄청난 돈을 벌던 마술사들이
몇 억에나 해당되는 돈을 아, 그 책을 다 갖다 불태울 정도로 그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도 문화가 있고 그때도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의 기술과 과학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스키마가 있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융합된 그들이 그런 상황 광경을 다 뛰어넘고 세상을 이끌고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방향을 가르쳐주고 기업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말하며 그런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야 될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에 있었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호모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은요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애기들 보니까 다 그걸로 보여줘. 그 꼬마 이렇게 꼬마이다 그러다가 귀가 띵 멈춰. 못하는 거 하나 있어. 그 비밀번호. 근데 애들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찍 하는 거 봐. 그러더니 지가 열어. 그리고 아니 지금에요 50대 이상은 잘 몰라. 이거 봐도 이게 모르는데 그리고 아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가니 나 제가 깜짝 그 엄마는 그걸 우리가 천재야 천재가 아니라 탁월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직관적 디자인 아주 탁월하게 디자인을 진짜 탁월하게 디자인한 거야. 누구나 쉽게 이제 매뉴얼 독일이 제일 이탈리아가 제일 잘하는 게 매뉴얼 만드는 거. 이탈리아는 매뉴얼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만 있으면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야전에 가서 텐트를 칠 수 있고요. 그 매뉴얼만 딱 갖고 있으면 헬기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래. 하여튼 이제 매뉴얼 다 없어졌어. 매뉴얼 있어요? 다 PDF로 받아보든가 그냥. 그리고 매뉴얼도 안 봐. 유튜브 틀어서 보면서 따라해. 이게 2세대인데 그걸 모르고 매뉴얼을 만든다고 말하면 벌써 그 사람은 미안하면 꼰대고 미안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 가운데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아, 오늘 말이 이렇게 세지지? 어쨌든 그렇게 그냥 불을 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에서 익숙한 자들은 그 플랫폼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을 만들고 이런 자들이 구글과 에어비앤비를 만든 거예요.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자들. 그렇죠?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그냥 일상이 모바일 기기에 노출되고 자란 사람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는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왜? 나는 그 플랫폼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융합된 성령이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호모포노 사피엔스는요 엄청난 그 자기가 접한 상황 속에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것처럼 성령과 융합되고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냐 직관적으로 이 세상을 통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통으로 보세요. 알파요 오메가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적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대도 물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대 빛이라고 말하는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 모두를 그러면 전능자시니까 모두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전체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 인생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다윗은요 천만이 둘러치려 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 플랫폼에서 놀았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잡아 죽였듯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준 걸 아는 거죠. 그 플랫폼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경쟁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그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직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그 상황에 억눌리고 지배당하는 것이야.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매번 그렇게 재정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세요? 나는 이 플랫폼에서 노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말하는 기술은 창조는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만 인간은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도구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리고 인간은 그 얘기가 또 삼천포로 생각. 어쨌든 그 도구적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준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도구를 줬어요. 아니 절제해야 돼. 아 잠깐만 얘기하면 인간은 도구를 도구라고 느끼면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도구를 도구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 그것이 도구인 줄도 모르고 쓰는 게 그게 인간이라면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도구인 거야.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고 전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나와 대화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이 물리적 삶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게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못 고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 때문에 논쟁하냐 했더니 이 아이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혼을 내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 귀신은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 귀신 히히히 이게 아니에요. 히히히 여러분 주아나 요즘 우리 애기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우리 노안나는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대는 공포가 달라졌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날 이 세대 젊은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두려운 게 보조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다는 핸드폰을 보는 순간 아니 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귀신 가짜라는 거 잠깐 소름은 돋고 아우 짜증나지만 절대 스크린 안에 있는 귀신 스크린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 없는데 배터리가 사고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직관적으로 그것을 딱 아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능히 그것을 헤쳐나가. 그 지혜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지혜가 내가 하는 사업에 창조적 방법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전혀 도시락 하나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는 말. 지금도 못해 그거.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만이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귀신은 히히히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 질병, 슬픔, 우울증 모든 그런 아픔들, 고통을 싸잡아서 그냥 귀신이라고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 나오면 히히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수요일에 설교를 또 하고 있네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기도가 쌓였을 때 그 기도로 뭐예요? 그 기도가 쌓여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쌓인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융합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과 함께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맞설 때 내 사업을 묶고 있던 어둠의 진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과학은 계속 바뀌고 문명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그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게 뺏겼어요. 왠 줄 아세요? 가치를 사람에게 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차들이 오면 레드 플러그라고 해서 빨간 깃발을 들고 이렇게 차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다. 자동차에 완전히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문명은 계속 발달해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된 것 속에서 교회가 신앙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 바뀌라고 하세요. 많은 것들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융합의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변방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융합돼서 그 어리버리한 대학도 못 나온 12명의 그 천시로운 그 제자들이 공회당에 섰을 때 오늘날 따지면 대법원에 섰을 때
변호사도 필요 없이 자기가 변론을 하는데 당대 석학과 박사들이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서로 마주보면서 야, 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었니? 근데 저 입에서 나오는 기이한 말이 어찌 미냐? 이 능력이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오늘날로 따지면 시가총액 1000억을 넘는 기업의 CEO가 한 말이에요. 다 돈을 벌고 돈방석에 앉아서는 결국 한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과 융합되고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직관적으로 세상을 통으로 보게 되고 그 통으로 보는 그 영적인 시각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답을 알아요. 답을. 그리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견인시키고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세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든 상승하는 삶으로 지도자의 삶을 함께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렇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구원이라는 게 구원.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들이 했던 헛된 행실은 물론 복음에서 떠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내가 몇백조의 기업을 일구고 내 재산의 삶의 자산이 많아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목사님 맨날 힘들어하는데 교회 수백억 딱 헌금하고 막 그러면서 그럴 것 같죠? 다 쓸데없고 아무도 못 그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이야기했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천기야 뭐냐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은 규정되어 이 역사는 인류의 문명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키마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가치가 있어야 돼.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은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로 지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융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몸에 각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 속에서 지적으로, 물적으로, 외모적으로 소외되고 혼자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융합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앞으로 변화되는 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을 줄 수 있는 곳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 경험을 통해서 익혀요. 배워요. 직관적으로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돼.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찬양이 기쁨이 있는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관절염 환자한테 일어서서 찬양하자면 어떡해. 그러면 앞으로 찬양 인도자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일어서서 찬양하실 분은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연약한 분은 앉아서 찬양.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 허리디스크 있을 때 통합병원 한 8개월, 6개월 입원해 있었는데 나왔는데도 수술을 안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교회 갔는데 너무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막 일어나니까 이쪽 허리가 저리거든요. 난 그냥 앉아있었어.
계속 앉아 있었어. 근데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어, G 코드로 시작되는 찬양인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나 노래 잘 불러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주일날 자꾸 예배에 쫓겨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찬양이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딱 고백이 되니까 앉아있던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요. 통증이 사라지고요. 내 은혜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성과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놀라운 시대 속에서 이 교회로서 건물만 우뚝 세우고 다 주인이 은행이잖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21세기 정말 성령과 함께 융합함으로 이 타락으로 계속 치닫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요, 주일 예배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은 뭔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재미없으면 안 가요. 뭔가 그들의 삶에 경험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꾸 교회가 웃기려고 하고, 물론 저도 조금 웃기려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교육, 경영, 컨설팅을 설교 속에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현대인들의 니드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목사가 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구글링 하는 게 헐라. 구글링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구글 쳐보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경영 컨설팅 해도요 필요 없어요. 구글 클릭이나 유튜브 영상 딱 몇 개 들으면 팍팍팍팍 와닿아요.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시대가 철기 시대든 뭐 중세 시대든 4차 산업혁명 시대든, 그리고 각각의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본질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리마인드 하면서 이 교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세대 속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흔적이 없는 교회, 흔적이 없는 성도들은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과 융합된 자들은요 오늘날 이 세대의 다윗과 다니엘처럼 반드시, 여러분 다니엘도 그 세대 속에서 그 놀라운 이스라엘과는 다른 전혀 다른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막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 던져졌을 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 그 문화와 문명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문화와 문명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시대를 탁월하게 살아가고 꿈을 해석하고 그 세대 속에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이끄는 자가 누구냐란 말이야. 성령과 함께 융합된 자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을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세상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세상은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이것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아, 난 성경 안 믿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요. 이것은 죄송해요 오늘 이상한 이야기 다 주무시는데, 그 세상은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23절이에요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 구절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끝이 난다. 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뭐라 말하든 어떤 바벨탑을 쌓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끝이 나요. 여러분 에덴서부터 있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오늘 우리의 그 컨텍스트 속에 주어진 이 텍스트, 이 말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그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화려하고 보디빌딩하고 뭐 막 근육을 해도 여러분 그거 알죠? 요즘 이제 유전자 그 산업이 발달해서요. 돈만 조금 내면 한 100만 원만 내면은요. 근육 다 생겨요. 막 원하는 대로 근육 다 만들어요. 헬스장 다 분명히 말하면 헬스장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사라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래 꽃 이쁘지만 마르고 시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25절 시작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3D 프린터로 신장을 만들어서 달아도 인간의 수명이 늘어도 반드시 죽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누빈다고 해도요 정해진 종말은 막을 수 없어. 에이 목사님 화성에 도시 건설해서 화성에 이주해서 살면 안 망해. 아니 온 우주가 망해요. 이따 2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지금 어둠의 권세들은 온갖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마귀가 내놓은 대안이 뭔 줄 아세요? 히어로. 아유 발음이 이상하네. 영웅.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헐크가 신을 이기잖아요. 토르라는 우주에서 온 신을 이겨.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무서운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 하고 있어요. 구글 인공지능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주 못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지니한테 물어봤어. 지니야 예수님이 누구니?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성자입니다. 대답을 하더라고 걔는. 안 했으면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슈퍼맨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요 마지막 종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시작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어. Formless, 규정되지 않은 세상에 Let there be right라고 말씀하시면서 Forming이 됐어요.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어. Formless 된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야. Form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야. 그분이시고 Forming 하셨어요. Format 하셨어요. 아예.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따라서 종말 역시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건 뭐냐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통으로 보고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보면 고난 견뎌낼 수 있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 속에 인생을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과 비전이 생겨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눈앞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세상 규정된 세상에서 규정되지 않는 우리가 창조적 삶으로 일어나 영원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마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구글이 알려주고 지니가 알려주는 정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발전하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나는 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돼.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게 예배라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고 마귀는 지금 교회를 다 사라지게 하려고 해요. 북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고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주중예배 때 한번 얘기했죠. 모든 종교가 조용한데 기독교만 시끄러워 지금. 모든 종교가 조용해 지금. 근데 유독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난 여기 아주 악의적이고 악한 어둠의 진들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세상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밖에 버려져서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성령과 융합되어지고 인생 인류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요. 돈을 모아도 돈을 모으는 이유가 달라져요. 왜? 다 끝이거든요.
이유가 달라져요. 아이를 키워도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이끌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둠이 득세하고 어둠이 자꾸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어둠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불나방이 오는 것처럼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선함과 빛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정치에 휘둘리고 돈에 미치고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건물과 어떤 그런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 어떤 뭐예요? 그 프로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되어져 있고 끝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가르쳐주고 그 끝이 오는 그 세상 속에 성령과 함께 창조적으로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히어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교육받고 말씀을 배우고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experience,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고마이 그거 진짜 맛있어! 왜 걔는 먹어봤거든요. 진짜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무형론이 나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고 TV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집에서 살아도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필요해.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제가 말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이제 편의점이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다 바뀌어요. 이제 일자리들 다 사라져버려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옛날처럼 뭐 판검사들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해외에 자꾸 보내야 돼. 뭐 돈 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교지에 자꾸 보내야 돼. 타 문화권, 타 민족들, 자기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경험하고 또 너무 막 정말 너무 니드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해져요. 북유럽은 아세요? 자일리톨 먹고 엄마 잘장 이걸 동경하지 마세요. 고양이에게 목숨 걸고 고양이가 죽으니까 같이 자살하는 게 북유럽의 어린이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경험되어진 예수를 가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들어서 한 영이라도 지금 건지시려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지식도 뭐 어쨌든 정보와 기술로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예측하잖아요. 막 그 뭐 통계와 슈퍼컴퓨터로 그렇게 막 정보와 기술로 예측하고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엄청난 수익들을 얻어내요. 그럼에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그렇죠? 당연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고 승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13절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서 또 혹은 교회를 향해서 혹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 자꾸 이렇게 그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므로 하냐 그거예요. 아니 무슨 자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래? 그리고 막 아유 그 이런 세계로 바뀔 거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물건만 파는 거야. 무너져버리는 거야.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본질을 허리를 동여야 돼.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리를 동이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때 내가 받을 선물이 있어야 돼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의 견해들이 많겠지만 저 역시도 비트코인의 비례는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어쨌든 그 뭐야 베리칩을 우리 몸에 이식하게 될 것이고 뭐 극단적 신앙주의자들이 666을 너무 저 이렇게 뭔가 그것에만 또 포커스를 둬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바코드의 시리얼 넘버에 보면은 가장 굵은 선 숫자 없는 게 그게 디지털 코드 666이에요. 가장 계산하기 편하고 모든 수들과 조합을 이루었을 때 가장 퍼펙트한 연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 6이라는 수가 그냥 경제의 수고 마귀의 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돼서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결국은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짓고 있는 연세대 병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미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북유럽에서는 몸에 새기고 삽입해서 편하게 다녀요. 이제 저런 아마존고 같은 데 갈 때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크레딧 카드를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경찰을 만나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파리에 갔을 때 여권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 스캔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시대가 와요. 내가 헌금 바구니 안 줬나 아까 사진 중에 그 프랑스 파리의 한 성당에서 디지털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했어요. 있으면 한번 뛰어봐요. 내 설교하고 상관없이 디지털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는 수많은 캐톨릭 교구에서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벌써 계약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대.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나타나요. 아까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이 세세토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에 계시록에 나온 이기는 자들처럼 위대하게 쓰신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한다면 당장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경험하시고 신앙을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오셨을 때 나에게 주실 것을 바랄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크 주커버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우버의 창업자 그런 자들이 변하는 세대 속에서 탁 틀어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상상하지 못했던 불을 누렸던 것처럼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이 세대를 이끌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지도자로서 예, 이렇게 이게 헌금바구니 예. 기분 나쁘게 지워줘 지금 아예 삭제해버리세요. 완전 영구 딜리트해버리세요. 예.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우린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막 하다가 지금 자꾸 제가 시간 쫓기는데 막 타고 나왔어요. 끈이 연결됐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끈이 툭 끊어진 거야. 살아는 있어. 움직여. 산소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결국 죽은 인생이야. 그게 풀과 꽃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아 청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사람은 성공을 잘 못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뭐 되게 더러웠어요. 어쨌든 그리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은 책상이 항상 지저분해요. 어쨌든 별로 청소를 안 좋아하는데 이사가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선 청소기에 환장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요 줄이 있다 보니까 청소하다가 막 하다가 이렇게 탁 돌다가 줄이 컵을 탁 쳐서 깨트리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또 줄이 짧으니까 아 이걸 빼다가 또 딴 데 꽂아야 되고 막 아 진짜 귀찮아.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있는데 TV를 보는데 무선 청소기인데 완전 또 파워도 세. 선도 없이 막 와 그래서 이마트 가서 봤어. 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무슨 다 알고 이 알고 소도 아는 뭐 그런 브랜드는 뭐 거의 10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 미쳤다. 근데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선호하는지를 알겠는 거야. 진짜 편하겠는 거예요. 예. 근데요, 근데 상품평을 읽어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뭐냐면, 충전을 해서 쓰는 녀석들은 항상 리미트, 제한이 있어. 그래서 뭐 자랑하라는데 보니까 얘는 15분. 그래서 혹시 여분의 배터리를 드립니다. 리듐 배터리입니다. 뭐 그러면서 5시간 충전, 얘는 3시간만 충전된다. 아무리 충전이 되고, 아무리 배터리가 있어도 갈아 끼워야 되고, 어쨌든 리미트드라고. 근데 이 전기가 꽂혀 있으면 불편하긴 해도 끝까지
이게 한국 전력이 망하지 않는 한 모터가 타지 않는 끝까지 돌아가는 거야. 아주 그냥 고스트바스터즈지. 완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끈에 종속돼. 이해돼요? 윙 하다가 나 근데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청소기 하다 왜 갑자기 18절.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인간의 문명, 과학의 발전, 만족이 없고 감사를 모르고 결국은 다 헛된 것들이 되어버려요. 감사를 모르면 여러분 창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창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끈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기는 한데 이 끈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세상을 살 것 같아요. 다 방전돼서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묶여 있으면 불편해. 아 회식 자리에 가도 나만 이 참 이슬을 못 먹어. 참 이 이슬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 참 이 끈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마음과 자유롭게 세상을 살 수도 있지만 이 끈 때문에 안 돼. 근데 이 충전되는 인생은 한번 은혜 받고 뭐 했다고 해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방전되고 방전은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드론 같은 거 보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나에서 맨날 10,000원짜리밖에 못 샀는데 그래서 사서 써보고 우리 필리핀 애들 막 선물 주고 그래요. 갖고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해봐야지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게 막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리가 있어. 얘는 50m 밖으로 나가면 이 그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하다 보면 헛 믿음이 생겨. 될 거야 하다가 쉥 가버려. 그 얘는 계속 날라. 충전이 있으니까. 근데 내 리모트 컨트롤에서 벗어난 거야. 그 범위에서 일로 와 계속 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여는 절대로 나를 떠날 수가 없어. 아니 물론 실이 다 되면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여를 그 내가 실 놔버리겠어? 아버지가 자식을 버려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아무리 언젠가 땡기면 와 이 녀석은. 그렇죠? 예. 네. 근데 불편하기는 해. 막 가다가 막 전봇대에 걸리기도 하고 막 불편해. 그러나 나랑 끊어지지 않아. 유실되지 않아. 청소기를 다 유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세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뭐 내가 가난한 성도가 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커넥팅 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보고 싶은 거 그 많고 많은 거 못 보죠. 먹고 싶은 거 그 많고 많은 거 못 먹죠. 그렇죠? 이 거룩한 아니 이 찬란한 일요일날 일요일이잖아. 왜 우린 주일이라고 불러 부담스럽게. 그렇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고 자유로운 이 커넥팅 됐으면 자꾸 이게 땡기잖아. 막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예수와 커넥팅 되어 있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꾸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날 땡기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선이 나를 땡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을 통해서 계속 전원이 공급되다 보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그게 우리 오늘 18절에 그 조상들이 했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살아봤더니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줄이 이 선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교회 역할은 이 끈, 이 줄의 역할을 해야 돼.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껏 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방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 무인점포가 수억, 수조를 버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이 줄을 끊지 말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면서, 그러니까 영적 타투야. 아주 흔적을 팍 새기는, 지워지지 않는. 이게 젊을 때 놀던 분들 한번 이거 했다가, 그렇죠? 아, 지워지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때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지으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 그때는 판검사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아니란 말이야. 변화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흔적을 몸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저는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마지막에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뻐하고 온전히 계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가, 에스더처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가, 내가 IT 기술이 있고 내가 의료 기술이 있고 내가 법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내가 건축에 대해서 이런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은 이때 이것을 위함인가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세요. 무선 청소기 좋지 않아요. 청소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적으로 알아들으세요. 자유로운 신앙 절대로 좋지 않아요. 불편한 줄이 달려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줄이 달려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 줄 때문에 살아요. 그 줄 때문에 살아요. 확 코드 뽑아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지만 머지않아 돌아온 탕자처럼 후회하게 돼. 내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세대에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자산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혼탁한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에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들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자산으로부터 내 사업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규정된 세상 속에서 성령과 융합되어져서 창조적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되 내게 주어진 그 끈 끊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말씀과 성령으로 융합의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경험했던 미라클이 오늘의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며 이 세대가 어떠하든 세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변하는 세대에 대해서 읽고 나누며 그 세대 속에서 교회와 신앙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고리타분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공허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기도에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무기력감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 여지없이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물질에 침몰당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진들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과 융합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융합의 기술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구한다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융합이고 이것이 하나이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이 융합을 통하여 변하는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긴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끌림에 순종하여 하나님 따라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이 불편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와 직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주류를 잘 잡은 자들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실패자로 세상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신앙은 무력하게만 느껴지고 뭔가 정의가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야 하고 끝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알기에 그것을 말하며 세상의 줄에 휩쓸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모든 플러그를 뽑고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며 생명의 길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변화하는 세대 속에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며 그 영적인 경험의 필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삶으로 이들을 견인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세상을 통찰하여 주게 하되 그 통찰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은이나 금이나 옛 조상들의 행실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져서 성령과 융합함으로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되 주의 강한 노릇발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대안, 이 세대의 희망, 이 세대의 소망, 돈 주고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이자 우리의 영원의 키, 그것이 교회와 신앙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이 자산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하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오니 그 신앙의 자산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봐 그 신앙을 아름답게 세우며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그 신앙과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 연약함들 십자가주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야 될 음성들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부흥 속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힘쓰며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